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시편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전파하겠다, 전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이렇게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기사들, 기이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고백할 때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그 간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간증이 이런 간증의 찬양이 더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문명원 장로님 또 김순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교제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두 분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기사들, 기이한 행적들, 정말 기이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귀한 찬양이 더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시골 마을에 정말 자식 많은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할지라도 했을 때도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집에서도 아무런 기대를 받지 않은 철부지 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찾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또 많은 영광 또 동시에 고난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리치게 되었고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울왕의 어떤 시기와 미움으로 또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질투하고 또 괴롭게 했죠.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아픔들이 있었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삶을 뒤돌아볼 때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 기이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날 때에도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역사, 보호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골리앗 이기고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기이한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될 찬양이고 또한 이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 이런 간증은 또 전도에 아주 귀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찬양과 고백, 우리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기이한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며 가지고 계신, 간직하고 계신 간증은 무엇입니까?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있으면 그냥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그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거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찬양임을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산성이 되어주셨다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시편을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런 고백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실 다윗의 실제 삶은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산성에 거하는 것 같은 아주 안락하고 정말 든든한 삶의 환경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정말 보호할 수 없는 광야나 들, 굴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어요. 정말 불편하고 위험한 어떤 공간들이죠. 환경들이죠.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 주는 나의 산성이여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만은 언제나 든든한 산성에 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이 단지 시편 또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의지하며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자녀가 무언가 좋은 것만 사들고 부모를 찾아올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죠. 때로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찾아올 때도 그렇게 힘 빠진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그래서 부모를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도 그런 자식을 보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또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 자녀들이 이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는, 의지하고 있다는, 돕고 있다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도 나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평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고백했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책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게 살 때나 또 때로 자기가 범죄해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나 또 하나님을 떠나 믿음이 흔들렸을 때나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우리만의 시편을 써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더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삶의 시편을 남기는 귀한 삶,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만의 또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의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제목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